참돔이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참돔. 참돔. 선생님, 참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보기엔 똑같아요. 접시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셔. 자, 첫 번째. 그리고 앉아보겠습니다. 자, 느낌을 보시면 되죠. 절대 촉각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신사지순이에요. 두 번째 접시. 지금 참돔을 찾으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어떻게 찾아? 참돔입니다. 자, 손 드세요. 이 접시죠, 이 접시. 있는 생선을 참돔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뭐야? 아니, 그러면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예. 다음 거 한 번만. 자, 하나 만지셨고요. 두 번째 접시. 자, 광어. 촉각으로 만지셨고요. 자, 세 번째 접시 만지셨고요. 광어입니다. 자, 광어. 광어요? 네. 잠시만요. 아니요. 맞아? 공개! 와!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는 거는 노멘입니다. 네. 혹시 그 자연산하고 네. 양식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 예. 바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특수. 네. 좋아요. 홍시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자, 이야. 첫 번째 참돔. 자, 지금 느낌을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 양식 참돔입니다. 다시. 양식상 참돔입니다. 동시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양식! 와! 공개! 양식! 와! 자연산 참돔! 양식 참돔! 와!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아,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눈을 가리고? 한 분야에 의뢰하면은요, 이 촉감이 오거든요. 네. 생선의 고유의 결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숙련되면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뒤에서 우리 서진이가 네. 지금 9살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너무나 완벽하게 수밥을 만들어서 우리 연예인 판자들이 줬는데 뒤에서 좀 화면 보셨나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서진이가 보면은요, 참 기특해요. 네. 정이 담긴 초밥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초밥을 지면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마법을 건데요. 그래서 초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우리 서진 군 같은 경우는 바로 투입을 시켜도 우리 부모님들이 급박해 나갔어요. 좋았어요. 초밥 조기 교육이 성공하는 그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끼는 카드 세트를 영인의 직접 아끼는 그렇죠. 칼 세트를 선물로 준비해 예, 주셨습니다. 장인이 만든 칼인데요. 예. 제 이름까지 예. 이 칼만 있으면 우리 서진이가 성장하면서 다른 칼 안 사도 되게끔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쁩니다. 곱게 단장하고 외출하신 할머니. 예. 아이고. 뭐야? 저, 갑자기. 뭐야? 정체 모를 남자가 할머니 가방을 노리고 있는데요. 할머니 안 돼요. 다시 가방을 잡았어요. 할머니 안 돼요. 안 돼요. 손목 돌리기. 아야. 손목 돌리기. 아야. 손목 돌리기. 할머니 대단합니다. 맞춤 봐라, 이놈. 어떤 할머니시죠? 할머니 괜찮아요? 예! 아, 팔꿈치기! 아야! 아야! 등주먹치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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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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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한 할머니 한순간에 나왔다고 됩니다. 자, 과연 할머니의 정체는? 지혜! 국내 인천 할머니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아예! 세력 강화 준비. 하야!